같이 한번 보시죠. deal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거래하다죠. 거래하다고 이게 deal with 뭐뭐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처리하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 뜻을 안 쓰였어요. dealers loses예요. 우리 그러니까 딱 봐도 에게 을이죠. 많은 상실감을 우리에게 뭐 합니다. 이렇게. 그죠? 세 번째 뜻은 distribute의 뜻입니다. distribute이 혹시 뭔지 아세요? distribute. tribute. 우리 한, 이번 달만 한 세 번 했다. tribute이 뭐였어요? tribute. 내가 막 시카고 tribute 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contribute, attribute 그 다음에 distribute. tribute이 무슨 뜻에 기반이 있다? 던지다, 주다. distribute이니까 막 이렇게 사방 이렇게 그래서 공급하다예요. 공급하다, 예, 공급하다, 주다. 그래서 인생이란 삶이 너에게 삶이 우리에게 많은 상실감을 안겨줄 때, 줄 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굳이 해두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내게 뭔가 상실감이 나오면, 굳이 불필요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해요. 그 부담감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담이죠. 근데 거기 부담감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왜 저렇게 앞으로 멀리 가죠, 선생님? 어, 그게 부사야. 부사절의 특징이 그거야. 부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에 대한 설명이었어. 이거 이거 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얘들아,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이걸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 조건이 붙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부담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조건.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느낌이다. 저 조건은 유현진이 못 던진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전반전에 못 던졌다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안에는 뭣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현진이 전반전은 못 던졌어요.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후반에는 잘한 거예요. 이런 조건이 붙어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다라면 불필요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라는 말에는 이 안에 뭐도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 불필요한 조건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상 이 문장은 첫 문장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났죠, 요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 이거 요지 아닌데요, 선생님? 어, 요지 아닌데 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게. 내 눈에 보이는 글씨만 논리는 아니에요. 이 뒷면에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와는 달리, 선생님, 저는 우리 엄마랑은 달리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엄마의 성격 안 나왔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의 성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강아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우리가 그거를 계속 포스트, 아까 포스트가 어디라고요? 앞이에요, 뒤에요? 뒤.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무엇을? 눈물을. 상실감에 대한 눈물, 즉 반응들이죠. 전부 다 response. 반응이죠. 그리고 acknowledgement pain. 나의 고통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기는 알다가 아니라 고개를 끄덕거리고 받아들이다예요. acknowledge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 슬픔에 대한 반응과 인정을 나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미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계속 미루신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는 말을 네가 요지로 바꿔봐. 뭐 하면? 뭐 하면 뭐 한다로 바꿔봐. 포스트폰이 여기서 핵심이니까. 미루면 안 돼요.
하나 이제 계속 앙대만 나오면 자꾸 중앙대가 생각나는데 어떡하냐 이거. 민우만 앙대요. 그러면 뭐하라는 소리예요 이 글의 요지는? 즉각 표현해보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may find it. 요거는 뭐 당연히 시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동사, 목적어. 근데 그 목적어가 가짜 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 그 가목적어가 뭘 말하냐? 여기 말한 to죠. 네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아직 문제점 해결이 안 됐어요. 네가 이런 상태로 계속 미루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뭐 하는 게? cry. 여기서 cry는 그냥 울다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그 상실에 대한 respond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respond. 즉각 반응하고 살아라. 사람처럼, 기계처럼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얘기죠. 운다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남자면 울면 안 돼. 그게 되게 정신 건강에 안 좋죠. 정신 건강에 되게 안 좋죠. 남자도 감성이란 게 있죠. 근데 그걸 자꾸 숨기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발하죠. 어디서? 쓸데없는 길가에서. 운전하면서. 술 먹으면. 자제력을 잃으면. 집에 들어가서 애들 패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기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 울고 싶으면 울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온화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는 we may suddenly cry. 갑자기 뜬금없이 우는 거죠. 무슨 이유로? 전혀 unrelated 한 이유로. 그것도 완전히, totally. 어디 어디에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울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토이스토리에서 그 장난감이 부러졌을 때 옆에 있던 와이프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죠. 자, 그리고 when a television commercially set us off.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줄 때, 커머셜이 전달해 줄 때 울어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눈물이 나요. 이 광고가 그 왜 가슴을 쨍하게 만드는 광고들도 꽤 있잖아요. 재밌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알겠죠? as, 뭐뭐처럼. 여기서는 이게, 이 as 다음에 이 when은 뭐뭐 할 때 부사구로 보지 마시고요. as the time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러한 시간대인 것처럼 마치 이럴 때처럼. 그러면 여기서의 the time을 빼고 관계부사였던 거죠. 뭐 할 때? 텔레비전 커머셜이 우리를 set us 가운데 이렇게 빠졌죠. set us off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틀리면 쓰면 틀린 거 알죠? set up us 쓰면 틀린 거 알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pick me up 있죠? pick up me 안 쓰죠 우리 이렇게. 이것도 틀리고 얘도 틀리죠. 그러니까 set off는 울리다예요. set off. TV 광고가 우리를 눈물을 터뜨리게 할 때처럼 as when 외우십시다. 특이한 경우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뜬금없이 울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 지금 or 좀 뜬금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we may cry 울 수도 있어요. 이런 장소에서 inappropriate 적절치 못한 장소죠. 화장실 as 뭐 할 때처럼 여기서 또 as the time 이럴 때처럼 뭐 할 때 우리가 burst into tears 눈물이 폭 왈칵 쏟아져 버리죠. 왈칵 쏟아집니다. 어디에서? in a meeting at work 갑자기 일자리에서 직장에서. 그럼 이것도 하지 말란 소리죠. 그 다음에 we may be strolling up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넣어주세요. 여기서 말한 storing up은 누구의 동의어다? store up
싸루다 저장하다 누구의 동의요? 포스트폰입니다. 이렇게 물지 않으면 We may be storing up 뭐를 그러한 such a flood 홍수처럼 갑자기 쏟아질 것들을 계속 쌓아주고 있습니다. Emotion 우리가 become afraid to feel emotion이죠. 아시겠어요? 알겠죠? 이 문장 적어두세요. 해석이 중요하니까. 특히 어떨 때? 바로 이럴 때. 어떨 때? We are feeling more vulnerable with a new loss. 이런 시기가 이럴 때. 얘는 그냥 부사절이죠. 부사절. 뭐뭐 할 때. When we are feeling more vulnerable. Vulnerable은 깨지기 쉽다는 소리입니다.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알겠어요? 깨지다 영어로 뭐예요? Fragile 하면 깨지기 쉽다는 소리죠. 상처받기 쉽다는 소리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더 안 좋아진 게 이제 뭐예요? We may begin to avoid. 뭘 피해요? 아예 이런 topic은 아예 이제 피해버립니다. 우리를 울게 할 거는 것들은 아마 피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others may avoid us. 이제 더 심각해지죠. 남들이 우리를 피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들어갈 거 being이 빠져있다 얘들아. 이거 외워라. Flightened. 어디에 겁내면서 우리를 피해요? Flightened by the others of our tears. 우리가 아무럴 때나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리고 그 urgency는 바로 when we do express our sadness.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응급한 urgent한 상황. urgent한 상황. 절박함, 갑작스러움에 깜짝 놀라서 frightened 해서 우리를 피합니다. 따라서 슬픔이란 따라서 슬픔이란 is no one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뭐에 more popular feeling 유명한 인기 있는 감정 중 하나가 절대 아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인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속뜻을 말해보세요 밑줄 치고 다음 중 얘가 뜻하는 바는 써보세요. 경호야 한 번만 써봐. 한 번만 입으로 말로 해봐. Their sorrow is no one of the more popular feelings. 슬픔이라는 것은 절대로 popular feeling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기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안 찾는데요? 인기가 없으니까 찾아요, 안 찾아요? 산 사람이 안 찾아요. 안 찾으니까 즉 우리가 그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 즉 인기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들이 자주 안 보여준다. 왜냐하면 We must be willing to 기꺼이 allow it to overtake us. 아 이거 외워라 얘들아. 이거 진짜 외워라 얘들아. 이거 시험 나온다. 우리는 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슬픔이라는 것이 여기 잘 봐요. Willing to allow. 우리는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슬픔이 이건 슬픔입니다. 그 슬픔이 overtake us. 우리를 뭐 해버립니까? Overtake us입니다. 우리를 확 덮어버립니다. 불시에 닥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갑자기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은 인기 있는 감정이 딱히 아니라면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오니까 우리가 좋아요 나빠요 이게
슬픔이 우리에게 갑자기 오버테이크 와서 갑자기 찾아서 우리를 확 덮치니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인기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 외워라, 얘들아. 이거 다 같이 해보자. 시작 뭐라고요? Sorrow is no one of the more popular feeling. 인기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얘는 불시에 우리를, 이거 문장 꼭 외우세요. 진짜로. We must be willing to. 우리는 반드시 be willing to. 허락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꺼이,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allow it to take us입니다. overtake. 자, 여기까지 하고.